Hello everyone, it's Katrina here, and I welcome you to another episode of Library of Ruina. Last time, in a stream, for 2 hours, we have built 20 decks. For Maku 5, for Yesod 5, for Hord 5, for Vanetsi 5. Some of those are on a funny side, like having Bayard here. Or this Sword of Volition deck. And some of them are on the regular side, like the Strong Esther page or Mirane Nikolai combo, which I enjoy. Or a reverse Gebora with Mio's Prowess and the Strongest together, which we can abuse even further with Chained Wrath. Today, it is time to greet uninvited guests. Yes.무식하게 힘만 세. 요리는 결국 체력 싸움이거든. 그러시겠지. 친구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놀라서 숨어버리겠네. 처음으로 다 함께 인사하는 건데 예의를 차려야지. 너무 시끄럽게 굴면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냥 쳐들어가서 부수는 수밖에 없지. 이것이 도서관이군요. 말로만 들었지 처음 와봅니다. 오스왈드는 허름한 곳에서 오랫동안 서커스를 하셨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쾌쾌한 꽃향기 나던 천막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네가 날 뛰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까딱하면 우리 쪽에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함께 공연을 하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 와서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르갈리아님 덕분에 진정한 구원을 받았답니다. 아니야, 친구들. 나 혼자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모두에게 고마워. 그나저나 오늘은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네. 쫄아서 뒤로 숨었나 보군. 너희 제정신이야? 그냥 힘으로 열고 들어오다니. 이렇게 들어오는 손님은 또 처음이네. 힘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도서관이 실체화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노크는 꽤 여러 번 했는걸. 두드린 후에 반응이 없으면 적당히 돌아가야지. 너무 열 올리지 마. 우리도 조금 마음이 급했거든. 플루토, 부탁할게. 예, 제가 금방 복구해드리겠습니다. 특이점? 특이점이라니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이건 마법입니다! 저희는 경계에 서서 답을 구하는 구도자이자 예술가입니다. 너희는 뒤틀림에 먹히지 않았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먹느냐 먹히느냐! 그 기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창백한 사선은 완전한 인간이 된 건가? 이제 창백하다고 할 수도 없겠어. 부드러운 살과 붉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네 모든 핏줄을 뽑아서 먹고 싶어. 과연 어떤 맛일까? 인간이 된 기계의 핏줄은. 엘레나!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 요리해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군침 도는군.
너희 취향은 존중할 테니 제발 개인적인 기호는 둘이 있을 때만 말해줘. 그래서 용건은? 너희를 위한 책은 없는데 초대하지도 않았고. 저희가 찾는 답이 도서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안쪽에. 그 책을 낼름 먹기 위해 찾아왔지요. 엔젤라, 당신이 그 책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순순히 내어준다고 했어? 허락받겠다는 말도 안 했지. 아, 맞아. 롤랑, 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오랜만이네. 대답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무 매정하다. 너를 위한 기쁜 소식이 있는데.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사람과 함께 왔거든. 뭐? 너와 다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마치 아름다운 장미꽃과 야수 같은 너희를. 하지만 마지막까지 만나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그래서 특별히 함께 오기로 했지. 무슨 헛소리를. 오랜만이군, 롤랑. 우리 예전에 서로 만난 적 있나? 어찌 모르겠나. 그토록 지겹게 들었는데. 안젤리크로부터 말이야. 이런, 너무 과했나? 꿈에 그리던 재회라 말이 나오지 않아?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지? 보는 그 Rollins, I think has enough. 감탄을 금치 못하겠나? 하르갈리아! 무서워라. 왜 그래? 네가 사랑하는 안젤리카를 드디어 만났잖아. 설마 이번에도 첫눈에 반했어? 또 나에게서 안젤리카를 뺏어가려고? 아니,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 안젤리카는 너에게 과분한 상대야. 너 따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됐다고. 넌 저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더 완벽해진 모습에 많이 놀랐구나. 곱게 죽을 생각하지 마. 산채로 뼈까지 다 씹어먹어 줄 테니까. 아직도 눈이 먼 채로 과거에 사로잡혔네, 어리석은 롤랑. 나처럼 앞을 보고 걸으라고. 재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피아노에 뒤섞인 시체를 분류하는 건 나도 꽤 벅차더군. 나도 고생했지. 더위에 부풀어오른 시체 덩어리에서 안젤리카의 피만 솎아내는 건 힘들었으니까. 피아노? 뭐? 아, 이런. 아직 때가 아니었나? 미안해서 어쩌지, 롤랑? 혹시 내가 너의 계획을 망친 건 아니겠지? 피아니스트를 말하는 거야? 나도 아는 걸 모르시네. 핫떡떡이시네. 생각보다 쇼가 더 새콤해지네요. 나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웃겨서 또 눈물이 나네. 순진하고 얼빠진 기계 새끼. 엔젤라, 네가 저 속시커먼 놈의 반쪽을 죽인 거라고? 네가 내 동생을 죽인 거야. 이건 저도 웃음을 금치 못하겠군요. 베개 학주 덕분에 뒤틀림이, 그리고 뒤틀림 덕분에 피아니스트가, 그리고 백야 흑주는 엔젤라 네 덕분에 일어난 일이지. 명백한 인과네요. 가여운 엔젤라님, 어떻게 아직도 눈이 멀어 있나요? 그쯤 하면 됐잖아. 이번에는 예상보다 잠잠하군. 길길이 날뛰지 않고 말이야. 저 눈 들어간 놈 덕분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실험을 하던 조직이나 사무소들이 털렸지. 그리고 그 눈먼 분노에 저희까지 피해를 입었죠. 룰랑, 넌 우리를 기억 못하겠지만 말이야. 난 그저 불행한 사고로 죽은 내 아들을 되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당연히 네 아내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 그 모든 설명을 했는데도 넌 가차없이 작업실에 있는 내 아들을 죽였어. 참으로 비정하더군. 그래, 그 지독한 냄새가 나던 작업실. 이거 의외인데 설마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저 인형을 보면 안 떠오를 수가 없지. 기술은 정교해졌어도 그 역겨운 방식은 똑같군. 내 아들은 분명 어떠한 특이점으로도 살릴 수 없을 만큼 늦었고 끔찍한 상태였어. 내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놀다가 불행하게도 뒷골목 재개발 공사 현장의 롤러에 휘말렸던 거야. 그때 회사에 있던 내 잘못이지. 하지만 되돌리고 싶었어. 내게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심지어 내 아들은 거의 다 살아났지.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마지막에 쳐들어와서 저를 치다니. 그딴 걸 아들이라 부른 거냐? 온몸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살점으로 꿰매어져 있었는데도. 너 따위가 내 방식을 정의할 자격은 없다. 이곳에 있는 모두의 방식도 말이야. 난 너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어. 그저 밤에 길을 잃어 이미 숨을 거둔 아이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언젠가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그래, 그들에게만은 심판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룰랑, 네가 아니라 너에게는 다시 삶을 얻은 내 아들을 죽일 권리도 내 행동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고. 그날 난 내 모든 걸 나서가는 불길을 보며 다짐했어. 반드시 너에게 같은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그리고 이 빌어먹을 세상에도 말이야. That makes Jae-Hon not so different from Roland. 나는 미친 놈이 내 아들을 죽일 명분은 없었어. 그러다 기회를 얻었지. 이 힘에 눈을 뜰 수 있었거든.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나는 한참을 방황했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 그런 내 손을 지휘자 나리가 잡아줘서 이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네가 어떤 사정을 안고 있다 해도 내 아내만큼은 건드리면 안 됐어. 너희가 어떤 애절한 사연을 가진 새끼든 이제 상관없다고. 그게 나 때문이었다 해도 상관없어. 난 롤랑, 진정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나답지 않다고? 사람 잘못 봤어. 나 상황이 너무 재밌게 흘러가네. 그래도 오해하지 말아줘, 엔젤라. 난 저 검은 놈처럼 너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야.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고. 네 덕분에 우리가 힘을 얻어 이곳까지 온 거 아니겠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는 도서관의 빛을 얻고 피아니스트를 넘어선 아름다움으로 도시를 비출 거야. 그 누구도 우리를 잊을 수 없도록. 그러니 엔젤라, 내가 어찌 너에게 감사하지 않겠어? 나 또한 감사를 표하지. 덕분에 원하는 대로 저 녀석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으니.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볼 수 없겠네요. 자, 그럼 준비해. 이 도시의 노래가 피날레를 앞두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이야기를 지켜야지.
롤랑.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직 아르갈리아를 막아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 오 보이. Alright, right now we can only do the lower floors, which is why we built these up. Thanks to V and Tenma making this sure to us. We can also forfeit the entire reception, but then we'd have to redo everything again. I don't know. I want that personally. So I elect not to do it. Let's start the reception of a floor of history. And as I expected, we fight Philip here. Nuovo Fabric. Take 1 or 2 less damage and stagger damage from attacks. Add new pages to hand with no shimmering. Cold Heart takes no damage from burn. When inflicting burn using combat pages, apply 1 additional stack. If a character has 15 or more burn at the start of a scene, become overheated, dealing more damage of attacks or becoming vulnerable to stagger damage. While overheated, inflict 1 burn to target on hit and inflict 1 burn to attacker when hit. HP does not go below 60% of max HP. When stagger proceeds to the next phase, change resistances and purge all status ailments from self. We've already built our decks. We're pretty much ready. Let's just go in.지금의 저는 그저 모두가 바라는 바와 같이 도시 사람을 일깨울 연주를 위해 서 있을 뿐. 당신들이 그 빛을 숨겨뒀다는 것 외에 별다른 감정은 없네요. 중요한 걸 잃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행복이 뺏겼다고 해서 슬픔이 찾아와야 하는 법은 없어요. 전 근본적으로 불행해진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그 감정들을 깨닫기 전,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저로 돌아왔을 뿐. 분명 그 전에도 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 감정이나 기억마저 보내야 한다면 당신의 곁에는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직위, 재산, 친구, 가족, 지식.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언젠가 자신의 손을 떠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추하게 그것을 잡고 늘어지다 놓쳤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슬퍼요. 그게 제 모습이었고요. 사람 간의 관계가 과연 중요한 걸까요? 마지막에서는 항상 무너질 텐데 그 무엇도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자신으로서 직접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아픔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글쎄요. 그런다 한들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겠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앗아간 당신이 인지하사 뻔뻔하게도. 하지만 이곳에 온 이유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테죠. 원하는 것은 오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뿐.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비난받을 걸 걱정하며 사는 것 이제 지쳐요. 저도 당신에게 뭐라 더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간 저지른 일에 당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이제부터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게요. 준비하자, 얘들아. All right. 오, that's some. Now that's a tune. It's got quite strong dice. I need to watch out for those. Okay, I want to start with Rhee. And we still didn't draw the page we wanted to draw, which is sad. Also, he's very fast. Not as fast as our Lowell, though. Let's do this then. Bayonet combat should work here, and reload should work at none of those, actually. You can go for emotion turbulence over here, just hope that one of them hits. And do that here. We have all three clones, but not the card we want to clone. That's a major yikes moment, if you ask me. Why not use Burning Flash if we already have it? There's something very loud outside, I apologize for that. We need to burn a little more. Okay, we've got the 15 burn. Now we've got 23. That means he's overheated now. Right? Yeah, now he's very weak to stagger damage. Fervent Emotions goes here, Frontal Assault goes literally anywhere. You have Sturdy Defense on your hand, which makes this awkward. But at the same time, you can put it here and use Unlock 2 somewhere. You will be Focus Firing, as well as Frontal Assaulting literally anywhere. Why not also here, but this should still target that one. Nice, we get to clone. Clone twice on there, you're still to target that die. This die isn't getting placed anywhere right now, so we... This will hurt, but it's better than nothing. Let's go. Yeah, that's a confirmed stagger right there. Big stagger. Okay.
Happy memories, you already have a forecast on hand 3 times. Okay, but these don't have a passes, right? You don't have any mass attacks yet. Also, you don't have enough light to do anything. Beyond here and frontal assault there. Okay, you gun this guy. And frontal assault here. Oh, you'll take a lot of damage. Let me see if I can offset that a little bit. Strength for you. You're still in a very bad spot, but you can go here. Why not flow of a sword? And Gale kick on that. Yikes. Okay. You only have 3 costs in there, that's helpful. Gun there and then try to frontal assault literally anywhere. Did you lose both? Oh no.
This one really needs to die. No light here. Very bad spot right now. We really need Malku to get her mass attack soon. If not about 20 minutes ago. Yeah, Lola's dead. Only drawing free cost pages was probably not good for Lola, eh? All right. Well, I'll take Vines here. Who of you guys appears? You. Now we can mass attack. You, but you actually no, you do it. Emo, that's a bad idea because you're a Dragon Fist guy, but Mass Attack should get these guys all staggered and maybe dead. So we can use two Burning Flashes on Philip. You don't have Focus Fire now, that's very bad. Reload. AO combat. You only have further motions. You have a frontal assault, so why not use it? You also have a frontal assault, so why not use it? And then, let's go. Okay, that's stagger. I have to think a little bit about what I do.
And technically we can Yazzie him. That leaves us with literally zero light, but... Let's go. I think we actually lose this. Yep. We actually lose this, mainly because we cannot actually... Mainly because we are unable to win even a singular clash. Yikes. Winning one clash really is too much to ask today, eh? Yeah. No way we can win this, sadly. Unless somehow we pull off a perfect stagger. With two dragon, flaming dragon fists. Honestly, let's go all in. Let's use three. Ah, great. The last person died. Yeah, no, that's a loss. We tried. Winning clashes is way too difficult to me. I'm sorry. Sorry guys, I couldn't win clashes. Losing against the probably the weakest of all of those is a bit embarrassing. Do we try it again? Yeah, why not? Main problem is that Lowell wasn't unable to... Well, to be fair, he has too many free costs. Let's remove that for frontal. We actually gain light once in a blue moon.
Other than that, I don't know if we can upgrade too much. And we've already seen that. And now, for the grand finale of Can I Win One Clash? When four dice are on the same person and they're almost all fives. We're off to an excellent start, if I do say so myself. You have to go here. We start with strong pages mainly because we will immediately, well, if everything goes according to plan, we will immediately get more stuff. We just cloned twice, and let's hope that we will not die. That was a strong first scene. Why is it fully targeting the same person? It would even be smarter to do not this, actually. I would like to wait. You take back to the big one. Let's go. Yikes, that was the worst possible time to stagger. Whatever. And Malky is only on emotion of a one. Ah! Very bad start, very bad start. Okay, somehow Philip still hates Dennis, or in our case, Charlotte. Nope, that's a four dice. No light restoration on the hand. Burning Flash and Frontal. You do a Focus Fire. Actually, you could actually reload here.
We are in an extremely bad spot again because we already have one person almost dead. Okay. What did Carlo do to you? What did Charlotte do to you? For every single scene, all your dice were the same person. Why? You don't have a passive that makes you turn the same person for indefinite amount of turns. Okay, what do you have in hand right now? Two burning flashes is good, sturdy defense is good. I'll give you strength. Which I mean you already lose two strength, but we cannot stop the death of Charlotte. Sadly, we are legally unable to win clashes, so that is something I will unfortunately have to deal with. And as it's proclaimed by the great why ever this was decided, it was fun. Again, all dice on the same person. I think I need to main mass attacks on the guy on Shao. All right, Charlotte, make your last turn count. This guy should die. And you can also restore a light.
Okay, there's one more child active. Am I using Yazi? Okay, that kills. I mean, that's obsolete anyway. That one gets cancelled by Yazi. Let's go. Ah, I discounted the possibility that I will never be able to hit something. Who of you uses pierced eye? Meh. Actually, Apple. Actually, I'll just green stem on this one. Here, you go here. All we need to do is stagger him somehow. This could be the answer. Just draw cards, eh? That's a stagger. That means now we can do the maximum damage in this turn, which we could do.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makes the last phase easier.
Okay. This is the last phase. No more light on you. You will use withdraw, so next turn you can restart your stuff. That's a mass individual, so... you go here. With that, you go here, and with that, you go literally anywhere. You also use fervid emotions. No, wait. Yeah, fervid emotions is fine. You go here with that. And you know you can go there with emotion turbulence. You can just use beyond on this one. And then Flaming Dragon Fist because it's funny. Did we really get double staggered in one turn? I don't think he's an overheat. That actually comes in handy. It's like this, I can very much decide what I want to interact with. Which still doesn't change the fact that I am going to die here, but... no, not there. It doesn't do anything. None of this does anything, we just die. Yep, it seems I already cannot beat Philip. Man, that's just embarrassing. Two tries and we cannot even come close to killing him because he just cannot stop rolling above 10 with every single die he has. We might have to use another floor first. But for today, that's all the time I have. Well, but until next time, I hope I see you again. Bye-bye.